샬롬 헌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무더운 여름에 옷은 또 어떻게 입어야 할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그런 고민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의상은 카라가 없는 블랙 셔츠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애용하는 제품인데 언제 어디서나 꾸민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또 귀티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빡세게 꾸며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Please Hate Me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뒤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박시한 느낌의 셔츠여가지고 요즘에 많이 입습니다. 또 요즘 여름철에 반팔 셔츠 굉장히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이 제품도 꾸안꾸로 꾸미기 좋은 제품이지만 오늘은 뭔가 하얀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아서 이 제품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도 Please Hate Me 제품인데요. 방금 전 제품과 색깔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옷들에 코디하기 굉장히 쉬워서 포인트로 주기에 굉장히 좋은 옷인데요. 오늘은 또 이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클로의 제품인데요. 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입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소재가 얇아서 긴팔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시원하고요. 원래 구김이 좀 있는 제품이라서 구김이 있어도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되게 자주 입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또 알게 된 것은 이런 카키 계열, 브라운 계열의 옷들도 굉장히 여름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입지만 오늘은 또 이것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얼킨에서 나온 하얀색 반팔티 제품인데요. 무난하게 또 앞에 조그만하게 얼킨 로고가 박혀있어서 무난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색 옷은 안 입고 싶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옷은 검정색 반팔티인데요. 이거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검정색 반팔티예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꾸안꾸 스타일로 코디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이제 하이 제품을 고르도록 할 텐데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검정색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그런데 너무 검정색이라 이 여름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데님 청바지인데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던 제품인데 제가 이게 또 형옷이라서 사실 제품이 어디 건지는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름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제가 또 반바지를 요즘 잘 안 입어요. 그래서 반바지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에 자주 입는 하얀색 긴 반바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또 검은색 반팔티와도 어울리고 어떻게 입어도 사실은 되게 어울리는 옷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옷이에요. 근데 특히 제가 이 바지를 입을 때는 항상 배바지를 하는 거를 꼭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리가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는 않고 싶어서 이 바지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제품은 1년 정도 전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는데 어디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와이드한 제품이에요. 크림 색상인데 정말로 편한데도 불구하고 꾸민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입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오늘 이 바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발을 고를 차례인데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셋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좀 특색 있는 패션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둘 중에 고민을 하지만 오케이,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합정역에 있는 빈티지 스토어에서 구매한 손수건 같은 거예요. 디테일이 예뻐가지고 같이 한번 매치를 시켜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좀 그렇죠. 뭔가 좀 되게 허전하고 아무래도 머리까지 헤어스타일링까지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머리를 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머리는 6:4로 가른 머리인데 2PM 준호님께서 많이 하시는 그런 머리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4로 대충 갈라주시고 고데기로는 머리 정돈만 해주시고 헤어젤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헤어젤을 좀 덜어가지고 머리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텍스처를 좀 많이 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헤어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텍스처를 조금 더 고데기를 이용해서 잡아주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은 많이 잡혔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땀도 많이 흘리고 머리를 고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제품으로 머리를 고정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제이그루 헤어 스프레이입니다. 요즘 제가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고정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또 이게 게다가 이제 광택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요즘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사력이 굉장히 정확해가지고 원하는 곳에만 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포인트로 뿌려서 머리 스타일링을 마무리 시켜주면은 예쁜 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스타일링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처음 룩북 영상을 찍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은 얼킨에서 나온 가방이고요. 페인팅이 같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코디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약간 귀여우면서도 젠틀한 느낌의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안경이나 모자도 추가적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꾸민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름 스타일링을 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첫 룩북 촬영이라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도 제가 룩북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욱 발전되고 개선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더욱더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